예, 지금 오늘 수업 진행할 거고요. 오늘 수업은 어제에 이어서 예, 할 겁니다. 예, 어제 했던 거는 이제 대략적인 소개하고, 그 다음에 GPIO, 아웃풋, 설정해가지고 LED 깜빡이는 거였죠.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 이번에 실리콘 랩스, 심플 스튜디오 5에서 버전 업된 SDK하고, 여기 툴의 변화에 따른 그 작동 방식 같은 거 했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 연장선상으로 이번에는 버튼 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실행시켜 주시고요. 어제 했던 프로젝트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네, 실행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좀 낮은 부분이 있을 때 이거는 네, 좀몇 번, 예, 사용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예, 익숙해지니까, 버튼 입력도 사실은, 이거, 심플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 관련, 예,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엔 GPIO 핀에 관련되어 있는 리드를, 직접적으로 읽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버전이 바뀌고 버전이 올라간 이 개발 환경에서는 심플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 관련 드라이버 소스가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제 뭐몇번 테스트 하면서 같이 해보시면서 보셨겠지만 관련된 추가되거나 관련된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 소스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여기 예, 실행시켜 주시고 SLCP 파일 보면 이게 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관련된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서 여기 버튼 부분을 찾아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심플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플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버튼 관련된 거 여기 똑같죠? 그래서 이 버튼 관련되어 있는 심플 버튼 드라이버의 소개 부분과 심플 버튼 드라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사용법과 이 펑션이나 스트럭처 관련된 부분이 이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인스톨하시면 지금 뭐 이름을 뭐라고 했지? 대충 예 etn0로 했죠. 예. 인스턴스 이름 하나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 디펜던시 4개짜리를 갖고 오면서 관련된 디펜던시를 같이 설치해 줍니다. 그래서 디펜던스 보시면 드라이버 버튼 코어나 이런 부분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스턴스화 되는 드라이버들은 그 지금 버튼이잖아요. 버튼 하나, 둘, 개, 세개 이렇게 숫자를 지칭해가지고 인스턴스화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만큼 만들어주고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버튼 제로라고 하는, 예, 그걸 하나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버튼을 더 쓰겠다 그러면 add new instance 그래서 add new instance에서 이 인스턴스의 버튼 뭐 버튼 2라던가 뭐 여기서는 뭐 btn 2겠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해 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또 생성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 없으시면 언인스톨 해가지고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스턴스화 되는 것들은 버튼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LED도 그렇고 이런 드라이버들은 예,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개수를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우고 예. 인스톨 되어진 계속 다른 디펜던시들 보면 여기 버튼이 생겼고 여기 보면 버튼 API라던가 버튼 코어라던가 이런 부분이 늘어났죠. 예, 알아서 갖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DPI 모드가 유저 버튼이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PB 1번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리셋 버튼 밑에 여기 저기 USB 커넥터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이 PB 1번에 연결된 건데 핀툴에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이것처럼 이 버튼 제로의 컨피그레이션을 실행시켜 보시면 핀툴을 파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PB1번을 해 주시면 PB1번이 이제 핀툴 가보시면 이렇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할당된 새로 만들어진 드라이버의 인스턴스에 내가 어떠한 객체를 할당할 것인지는 여기 컨피그레이션 창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여기서 버튼 눌러주시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이 부분이 이핀툴 상에 여기서 그냥 GPIO 나오는 게 싫으시면 그냥 이쪽 이런 식으로 저장시켜 주시면 이렇게 핀 네임이 설정됩니다. 근데 이핀 네임이 우리가 만드는 소스 상에 반영되는 건 아니고 핀툴 상에서만 반영이 됐죠. 그래서 핀툴 상에서 내가 어떠한 핀들이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지 좀더 명시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몇 가지 세팅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현재 지금은 인터럽트에 대해서 안할 거기 때문에 핀에 관련된 여기 보면 심플 버튼 btn1의 모드가 어떤 모드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인터럽트가 있고요. 폴앤 디바운스라고 그래서 이제 디바운스 관련된 거는 채터링 관련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폴앤 디바운스 여기서 보면은 인터럽트 있고 폴앤 디바운스인데 이 폴링은 같은 폴링인데 그냥 폴링은 한 번에 인풋이 입력이 되거나 그 GPIO의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반영되는 형태이고 폴앤 디바운스는 폴앤 디바운스 해놓고 생성해 주게 되면은 그폴앤 디바운스 관련되어 있는 디바운스 숫자에 만큼 스테이터스를 환산을 해가지고 세서 그 값을 읽어오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채터링 관련된 부분 저희 간단하게 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됐을 거고 여기도 세이브하고 이렇게 폴링으로 처음에는 폴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폴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퓨 소스 해보시면 아마 심플 버튼 btn 0번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h 파일에 이러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버튼 모드는 폴이고 네, 그리고 쓰고자 하는 핀이 포트 B번에 1번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뭐 어제도 그렇지만 이제 이 전체적인 이렇게 내가 생성하고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 버튼이나 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와 하이라키를 그려보면 구조도로 그려보면 소스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디바이스 EFR32 BG22이라고 하는 이 SDK 밑에 있는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3.2.2.2의 레지스터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 부분을 emlib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로 감싼 거고요. 기능별로. 기능별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심플 버튼이라고 하는 저희가 생성했잖아요, 지금. 드라이버 내에, 지금 여기 보시면, 심플 버튼은 플랫폼 밑에, 드라이버 밑에 생기는 드라이버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밑에
드라이버 밑에 보면 버튼 관련되어 있는, 신품 버튼 관련되어 있는 소스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버튼 관련된 소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그래서 제너릭 버튼 API라고 하는 이것도 계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사용자가 사용하는 유저 버튼의 코드들의 펑션은 뭐냐면 SL 버튼 .c라고 하는 이 파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쫓아가 보면 이거는 뭐 소스 보면서 한번 쫓아가 보겠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 SL 버튼 .c 파일 여기서 사용하는 SL 버튼 .c 파일이란 이 파일을 가지고 유저 코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각각의 이렇게 안 되냐? 여기 각각에 나타내지는 이 이건 좀안 되네. 네. 오씨. 네, 잘안 되니까. 예, 여기서 여기까지 제너릭 버튼부터 여기 디바이스까지 관련된 이거 버튼을 하나 생성하기 위한 설정 파일이나 그 버튼 객체를 인스턴스를 가지고 작업할 이제 구조체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설정 파일은 우리가 만든 이 툴이 만들어준 컨피그레이션 파일들하고 인스턴트.c 파일 그러니까 여기서 생성되는 컨피그 여기 컨피그 파일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되는 버튼 인스턴스.c가 구조체를 갖게 되는 거고 이 구조체에 들어가는 컨피그레이션을 이 컨피그가 갖고 있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심플 버튼 폴링 관련된 걸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실행시켜 보시면 예제 4번이니까 예제 4번에 blank.c만 카피하셔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버튼을 누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게 LED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 실행시켜 보시는 데까지 해가지고 30분까지 한번 실행시켜 주시고 한번 실행시켜 보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소스에 대해서는 한번 이 소스를 이 하이라키가 어떻게 쫓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으니까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블링킹.c는요. c랑 h 파일은 다른 거고요. app.c랑 app.h 파일이랑 다른 파일이에요. 그걸 왜 거기다 엎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이게 다른 파일입니다. 예, 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보시면은 뭐 예제에서 이 부분이 빠지긴 했습니다. 톡을 회수하는 부분이. 그리고 추가시켜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추가시켜줘야 될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이게 여기도 빠져있네요. 여기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사실은 이 타이머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센시티브를 좀 높이려고 오빌 타이머를 주긴 했는데 사실 필요가 없고요. 이 부분 풀업 쓰시면 날리시면 되고, 예.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빠졌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 예, 이거 빠졌어요. 그래야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딨지? 여기 보시면 제너릭 버튼 API라고 하는 이게 제너릭 버튼 API라고 하는 게 보통 유저가 쓰는 부분이고요. 이거
버튼 인이라든가 게스탯인가 콜스텝이라든가 온체인지 이 부분이 요거고요. 요거. 그래서 쫓아가 보시면 블랭크 C 이 부분에서 여기 sl_button.c 파일인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이 폴이라고 하는 폴 관련된 부분이나 이니셜라이징 관련된 부분에 대한 펑션은 지금 여기 보면 펑션 포인터, 이 객체의 펑션 포인터로 되어 있잖아요. 이 구조체. 그래서 그 부분이 인스턴스.c 파일에 여기에 설정이 되고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이닛이라던가 게스테이터스 이 부분의 펑션은 여기 sl_simple.button.c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를 펑션 포인터로 여기를 이렇게를 펑션 포인터로 접근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렇게 펑션 포인터로 접근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 GPIO pin mode set 이런 것들이 EMLIB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체를 갖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생성되거나 새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다 비슷한 형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 코드가 빠져서 제대로 동작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빠뜨렸는데 여기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주석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사실 버튼이나 이런 것들을 폴링으로 보통 안 하죠. 폴링으로 보통 안 하고 인터럽트로 처리하죠.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그 GPIO의 폴링 관련된 거는 사실 극히 드물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하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거 반응성도 되게 안 좋아서 버튼이 잘 동작도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이제 인터럽트를 할 거고요. 인터럽트는 저희가 쓰고 있는 이 BG22라고 하는 애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ARM에서 만든 ARM코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ARM 코텍스 M코어 기반이고 M코어 중에서 M33입니다. 근데 각각의 M코어별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가짓수나 종류는 약간 다를 수 있어도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인터럽트 처리 기능 MVIC라고 하는 것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텍스 M코어의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이렇게 M코어가 있고요. 이 코어 옆에 보면은 MVIC라고 하는 인터럽터 컨트롤러가 다 공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안 되지? 요 부분, 인터럽 버스까지 요 부분 되게 안 되네. 이 부분은 사실 ARM에서 라이센스 해가지고 회로도를 판 대로 설계도를 판 대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코텍스 M이라고 M코어를 가진 애들의 이 부분은 공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코텍스 A나 이런 걸 쓰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부분도 라이센스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퀄컴이라던가 아이폰의 A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ARM의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게 약간 코드를 수정하고 인터럽트
처리머신 같은 것들을 보통 외부 라이센스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입맛에 맞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코텍스 M은 그렇지 않고 이거를 통짜로 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짜로 팔기 때문에 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다른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코텍스 M은 단지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코어별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럽트 가짓수가 첫 번째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코텍스 버전 6, 그러니까 M0나 M0 플러스는 31개가 맥시멈 인터럽트 처리 ISR을 만들 수 있는 개수가 31개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직선이 잘 안 그려지는데 요렇게 잘라서 여기는 M 코어 관련된 겁니다. M 코어 여긴 M 코어 관련된 거예요. M 코어 이 위에는 각각의 벤더들이 자기네 MCU나 자기네 SoC에 맞게 마음대로 배치를 해요. 이거는 공통 같아요. 그러니까 M0를 쓴다 그러면 M0에서 처리하는 이 밑에 0번부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0번, 1번 빼고 이거 여기 보면은 0번은 이거죠. 예, MSP 관련된 인터널하고 리셋 벡터가 여기 1번에 있고요. 예, 메인 스택 포인터를 0번에 둡니다. 보통 다 이건 다 똑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지는 이 가짓수는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끊어보면 이거 가짓수는 똑같죠. 근데 매핑이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똑같죠. 대신에 코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여기 뭐 디버그 모니터 벡터라던가 이런 거 제공을 안 하죠. 여기 보면 예. 하드 폴트는 있는데 메모리 매니지먼트 벡터 같은 경우나 버스 폴트 벡터라던가 그러니까 메모리의 액세스 에러라던가 아니면 버스 폴트 에러라던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M0에서는 없어요. 인터럽트 루틴이.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7을 쓰고 있는 애들은 여기 256개까지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매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 퍼포먼스 MCU로서는 M0랑 M23이랑 같은 패밀리 라인인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0번부터 15번까지는 같아요. 여기 보시면 같죠? 얘랑은 같잖아요. 얘랑은 같잖아요. 여기는 같은데 여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여기 31개까지 있는 거고요. 얘는 여기 이 부분이 더 추가가 돼 있죠. 네. 그래서 M23을 쓰신다, M23 코어 같은 걸 쓰신다 그러면은 그 MCU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벡터 개수를 더 많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할당되어 있고 다 255개나 256개까지 쓸 수 있다고 코어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 MCU에서 벤더들이 다 구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개수는 훨씬 이렇게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M33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 벡터를 495개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495개까지 MVIC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공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쓰는 BG22이 495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벡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코어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징들이 있어요. 요런 특징들을 알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면 훨씬 더 여기 CPU에서도 뱉어내는 여기 보시면 요만큼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에서 뱉어내는 ISR의 종류도 훨씬 많죠.
요래서 네, 쓸 수가 있어요. 익스터널 인터럽트 관련된 거 하기 전에 보시면 그러면 삐지둘둘에서 쓸수 있는 인터럽트의 개수나 인터럽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의 정보는 스타트업 C파일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다 이렇게 여기 보면 Cortex M Process Extraction이라고 돼 있죠? 예? 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요 부분 요게 요겁니다. 요거. 시스템틱, PSV, 뭐, 디버그 모니터, SVC, 시큐폴트 이렇게 다돼 있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은, 파트 스페시픽 인터럽트 그래서, 뭐, 더미는 더미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요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비지둘둘이 갖고 있는 인터럽트 핸들러의 종류는 이거고요. 이거는 각각 정의가 돼서 타이머 0의 인터럽트다, 뭐 타이머 1의 인터럽트다 이렇게 정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 정의를 배치해야 될 거잖아요. 배치는 밑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택 포인터 들어가고 리셋 핸들러 해가지고 여기까지 되어 있고 디폴트 핸들러 그래서 디폴트 핸들러는 이거죠. 디폴트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여기 난 유즈드니까 어차피 4바이트 오프셋으로 이렇게 띄긴 하는데, 네. 이렇게 배치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리저브드로. 요 배치의 모양이, 보시면, 인터럽트 핸들러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한, 몇 개죠, 이게 지금? 예, 네, 이 정도 쓸수 있습니다. 개수는 못 쓰겠는데, 이 정도 쓸수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는 안써 있는데, 그리고 MVIC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인터럽트 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우선순위들이 결정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딨지? 이런 펑션들을 내가, 쓰겠다라고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우선순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결정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그 우선순위는 여기다가 먹이는 거겠죠. 얘가 그거 관리해 주거든요. 여기다 먹이면 얘그 인터럽트의 우선순위를 정의해서 그러니까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번호가 높은 게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요. 번호가 낮은 게 낮은 그러니까 번호가 낮은 게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요. 번호가 네, 높은 게 낮은 우선순위를 가져요. 역순위입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그러면 제로가 훨씬 더 높은 수준 우선순위고 뭐 10이다 그러면 10이 훨씬 낮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레벨까지 정의가 되어 있느냐는 데이터 시트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8바이트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벤더에서는 제공해 주긴 하는데 그것을 나눠 쓰는 거는 그러니까 8바이트의 우선순위를, 아, 1바이트의 우선순위를 갖지만, 맞나? 1바이트. 예. 우선순위를 갖지만,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얘기냐면, 이렇게 495가지인데, 495가지에서 4바이트의 우선순위를 가질 거예요. 4바이트의 우선순위를 정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게 아니라 벤더에서 그걸 끊어서 놨어요. 그래서 나는 뭐 4비트만 쓰겠다. 뭐 어떤 것들은 뭐
뭐 8비트만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개수가 무한정인 건 아니고, 뭐 0부터 495면 495까지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M33이 495개의 인터럽트를 가진다 그래서 0부터 495의 우선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벤더들이 각각의 MCU를 만들 때 자기네들의 정책이나 자기네들의 스타일에 맞게 그 우선순위의 레벨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시트에 인터럽트 MVIC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 우선순위가 몇 비트나 얼마 정도의 범위를 갖는지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은 Cortex-M의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EFR32 익스터널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50분이라 10분 쉬고 7시부터 익스터널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EFL32 시리즈의 익스터널 인터럽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면 얘는 모든 GPIO 핀의 인터럽트는 가능해요. 근데 이 칩, 그러니까 EFL3이라던가 실리콘 랩스에서 만들고 있는 칩들의 특징을 보면 GPIO의 특징을 보면 한 포트당 맥스 16개까지예요. 근데 포트당 무조건 다 16개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어떤 포트, 뭐 A포트가 6개가 있을 수 있고 8개가 있을 수 있고 뭐 16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16개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트당 1개에서부터 16개까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모든 GPIO 핀에 관련돼서 인터럽트는 가능한데 근데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최대 16개의 외부 인터럽트를 받아요. 예. 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P0부터 만약에 저렇게 포트가 나눠져 있다. A포트, B포트, C포트, D포트, E포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각 포트의 0번 핀이 하나의 MUX에 물려있기 때문에 얘는 16개를 쓸 때 뭐 PA에 0번을 쓴다거나 뭐 PB에 0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PAB, PA에 0번, PB에 0번 이렇게는 좀 곤란하거든요. 인터럽트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곤란합니다. 쓰기가 쓰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두 가지의 인터럽트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포트별로 PAP A0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PA15를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산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16개를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 인터럽터 핀들은 그러니까 모든 GPIO에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모든 그 파워 관련되나 된다거나 다른 아이패드 이외에 다 모든 패드에서는 GPIO 외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럽트를 받았을 때 외부 인터럽트에 대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짝 콜수를 받습니다. 짝 콜수. 얘는 좀 특이하게 인터럽트 핸들러가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ST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ST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핀별로 묶어서 처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 보면 인터럽트 핸들러가 뭐 0번째 인터럽트 핸들러는 별도 하나, 뭐 1번째 인터럽트는 별도 하나, 뭐 4번부터 5번까지는 공통 막 이렇게 쓰는데 얘는 짝콜수로 공통으로 써요. 그래서 얘는 짝수겠죠. 짝수.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1번 이렇게 2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0번, 2번 이렇게 짝수끼리 쓰고요. 얘는 1번, 15번 얘네들은 같이 들어가겠죠. 홀수니까. 예. 요런 식으로 돼서 같은 인터럽트 핸들러 라인으로 들어오긴 합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인터럽트 핸들러가 인색할 이유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BG22 같은 경우는 M33을 쓰니까 MVIC에서 갖고 있는 M33 코어가 갖고 있는 MVIC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럽트 개수는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이유는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이전 코어에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이렇게 동작하는 거라 IP를 그냥 이대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우리가 만든 버튼을 인터럽트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SCFP 쪽 이쪽 소프트 컴포넌트 들어가셔서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인 심플 버튼에 컨피그레이션 들어가 보면 이거를 폴로 했었잖아요. 이거를 인터럽트로 하면 이제 인터럽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뀐 소스를 보면 여기 폴이 아니라 이제 인터럽트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뀐 거죠. 모드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요거 하나만 조작하면 되니까 되게 단순하죠.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럽트 처리 관련된 거는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형태로 한번 요거 5번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겠어요? 그냥 blank.c 파일만 카피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한번 실행에 관련된 반응성 한번 보시게 되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6분이니까 7시 1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저도 한번 해보고 라이팅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행하셨나요? 네. 보면 여기 예제에서는 별게 없죠. 예제에서는 별게 없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이나 뭐 블랭크 인이나 블랭크 프로세스 액션에서는 뭐 처리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건 인터럽트이기 때문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SL 버튼 on chan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여기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 인터럽트 관련되어 있는 콜백 펑션이에요. 네. 사실 저희가 만드는 걸 보면 얘는 이븐이든 오드든 이 둘 중에 ISR 펑션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이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구조를 대충 나타냈는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딨지? 여기에 나와 있는 각각의 인터럽트 핸들러들을 정의해서 그냥 썼거든요. 그냥 이거를 어차피 얘네들 보면은 위크 펑션이기 때문에 내가 다 재정의하면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정의해서 썼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드라이버들 그러니까 실리콘 랩스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주고 있는 소스 파일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의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우리가 쓴다 그러면 어딨지? 여기 스타터시 그죠? 여기 IRQ2분 GPIO
이렇게 두 개의 핸들러가 되겠지만, 이분도 두 개의 핸들러가 되겠지만, 이거를 직접 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핸들러를 실리콘 랩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드라이버 내에서 쓰고 있어요, 정의해서. 인터럽트로 바꾼 순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렇게, 인터럽트 콜백 펑션을 거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따져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venode.irq에서 보면은, 여기 irq 디스패처라고 하는 펑션을 부릅니다. 똑같이, 이 펑션을 똑같이 불러요. 그래서 이 디스패처라고 하는 녀석의 함수 내부를 보면, 이렇게 콜백 펑션에 대한 배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열에다가 지금 등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심플 버튼 온 체인지라고 하는 이 펑션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어디 갔냐? 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버튼 온 체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심플 버튼 여기 SL 심플 버튼 온 체인지라고 하는 펑션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녀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 SL 심플 버튼 온 체인지라고 하는 펑션을 부르는데 그 내부 안에 SL 버튼 온 체인지라고 하는 펑션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부르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버튼을 이니셜라이징 할 때 여기 보면 GPIO 인터럽트 관련된 콜백 펑션에 저장이 되고 여기 리스트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열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 내가 만약에 저 인덱스를 뭐냐면 콜백 펑션의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마다 하나의 콜백 펑션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콜백 펑션의 인덱스를 가지고 그거에 맞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저기 콜백 펑션을 부르는 구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 되게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GPIO에 관련되어 있는 인터럽트를 생성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간단하게 여기서 얘네들 내가 쓰고 있는 MCU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럽트 벡터를 보고 거기에 맞는 애를 그냥 내가 선언해서 어차피 이건 위크니까 선언해서 제일 정의해서 쓰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얘네들이 만들어놓은 소프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형식을 따라가게 되면 어차피 이 코드 내에서 이러한 구조들로 불러지고 쓰여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 보면 이렇게 이게 콜백 인터럽트의 콜백이다 라고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콜백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되게 처음 보시면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게 이 구조를 머리에 한번 집어넣고 나면 이제 이게 되게 익숙해지면은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건데 지금은 되게 낯설 수 있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터럽트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콜백 펑션들이 꽤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타이머 인터럽트를 생성한다 그러면 그 타이머 인터럽트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슬립 타이머나 이런 걸 쓰잖아요. 슬립 타이머 API도 걔도 타이머 인터럽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 우리가 제공했던 그 온 슬립 타이머 생성할 때 콜백 펑션 하나 달죠. 그것도 사실은 ISR 펑션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코드는 여기서 이 코드는 ISR 코드예요. 왜냐하면 콜백 펑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려지는 이 함수 내에서 이걸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콜하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지금 실행 환경이
인터럽트라고요. 유저 모드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 온타임도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여기 나오는 얘도 여기 요만큼도 사실은 인터럽트예요. 인터럽트 ISR 내에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밑에서 실행되는 얘들하고 얘는 CPU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상태인 거고 온타임은 예, 스레드 모드 모드 자체가 변경돼서 동작하는 모드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게 예,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익숙해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네들이 제공하는 소프트 컴포넌트의 드라이버들이 내부적으로 인터럽트를 사용하는 애들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콜백 펑션으로 내가 인터럽트 ISR을 에다가 등록시켜서 그 콜백 펑션이 인터럽트 서비스 모드, 그러니까 인터럽트 모드로 동작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UART고요. UART는 뭐 많이 써왔던 거니까 그죠? 이거 좀 빼고 하겠습니다. 바보가 돼서. 유아트는 새롭게. 뭐, 유아트는 뭐, 다 아시겠지만, 비동기 통신이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혹시나, 이쪽, 펌웨어나 이런 MCU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으시면, 요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자료니까,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MCU에서의 UART는 어떻게 돼 있느냐가 있잖아요. 예, 맨 위로 해볼까? 네. 여기 보시면, 아, 이건 너무 작나? 네, 여기 보시면, UART가 두 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UART가 두 개. 여기 두 개라고 돼 있죠. UART가 두 개 있고, eUART라고, 이건 있어요.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보면 UART를 쓸 수 있는 거는 세 개예요. 세 개인데, 근데 이 UAR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약자들? 하여튼, 저거는 그냥 일반 UART예요. UART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UART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EFR32의 UART IP 블록은 좀 특이해서요. 이 UART 블록이 저 내선을 이용해서 SPI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유사트라고 하는 저 블록 자체가 기능이 SPI도 되고 UART도 되고 스마트카드가 IRDA라고 하는 기능을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ART RX나 UART TX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CLK CS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CLK CS가 아마 CTS RTS일 거예요. UART로 바꾸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SPI로 쓰면 MISO, MOSI 그다음에 클럭, 셀렉트 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UART 두 개가 있고 이 UART 하나가 제공하고 그리고 또한 SPI가 두 개가 제공되는 거예요. 근데 SPI를 내가 쓰게 되면 UART를 깎아먹는 거죠. 네. 별도의 SPI 모듈이 있진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 이거는 다 인터럽터가 안 먹힌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한번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예. 이거 한번 실행시켜서 하여튼 그렇고 예. 유아트 핀 구성 보시면 저희가 어차피 이 유아트를 가지고 예제를 할 건데 지금 이 유아트 요거 있죠 요거 유아트 1번이 될 수도 있고 0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 얼터너티브의 모든 핀들에 적용이 되니까. 근데 유아트 1번이라고 하고 정의하고 이걸 쓰면 얘네들 핀 구성 보면은 얘는 뭐냐면 여기 디버그 쪽이거든요. 얘가 얘는 뒤에 붙어 있는 디버그고요. 디버그에 이렇게 버추얼 컴퓨터 형태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CTS, RTS 이건 안 쓰고요. 여기서는 요거 RxTX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USB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USB가 버추얼 컴포트 기능을 디버그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프 관련이나 아니면 유아트 메시지를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여기 오셔서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뭐죠? 어제 잘못 들으셨던 분도 있어서 한번 그냥 생성하는 것부터 그냥 해가지고 유아트 만들어 볼게요, 그냥. 그러면 런처 가시면 내가 연결된 보드가 나오고요. 물론 연결되지 않은 보드 여기 마이 프로덕트에 연결해서 생성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는 보드를 스타트시키면 이걸 관련되어 있는 런처의 메인 페이지가 나오죠. 그 런처의 메인 페이지에서 저희는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Create New 프로젝트를 하면 얘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블루투스나 부트루더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하시고 플랫폼이라고 하시면 여기 보면 예제들이 쭉 있어요. 얘가 제공하고 있는. 근데 그 중에서 MPTC 프로젝트라는 걸 선택할게요. 이게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뭐죠? 네, 스켈레톤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시고 넥스트 누르시면 워크스페이스에 이 이름의 디렉토리 뭐이 이름 바꿔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생성됩니다. 그래서 피니시에서 생성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거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런처가 아니라 심플시티 아이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요 SLCP 파일 이 부분이 보이고요. 자, 여기 보면 핀툴이 있으니까 핀툴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PA05번이 UART TX 1번의 TX고요. PA06번이 UART 1번의 RX예요. 그래서 UART 1번에 TX고 이게 TX RX죠. TX RX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5번, 6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제 UART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컴포넌트 해주고 UART 있잖아요. UART. UART인데 이렇게 쳐주면 요 키워드에 맞는 애만 나오죠. 그래서 저희는 유사트를 쓸 거기 때문에 유사트를 누르고 유사트를 인스톨 할게요. 인스톨하면
이름 뭐라고 할까요? 브이컨? 네. 이렇게. 아이오 스트림 유아트라고 하는 아이오 스트림 관련된 핸들하고 아이오 스트림 관련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에 관련된 오토 제너리팅 파일이 생겨졌죠. 그렇죠? 생겨졌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생겨졌죠? 생겨졌으면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컨피그레이션을 눌러보면 내가 만든 여기 내가 만든 아이오 스트림 유아트의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뭐 얘는 유아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만들어봤자 인스턴스 두 개밖에 못 만들겠죠. 그래서 요거 중에 보시면 기본값이 있습니다. 115,200에 이 기본값 세팅은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 유아트 1번을 쓸 거잖아요. 그래서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핀 툴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자동적으로 얘가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오면서 소스를 보면 이 정보들이 알아서 세팅이 돼서 그죠? 알아서 세팅이 돼서 여기 컨피그레이션 아이오스트림 유아트 브이컴 이 브이컴은 내가 이름을 지어준 거니까 브이컴의 컨피그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정의가 된 거예요. 이제 설정 끝난 겁니다. 처음에 이 툴이나 구조나 이런 것이 눈에 익지 않았을 때는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어제 막 해가지고 계속 일일이 설명한다고. 근데 알면 끝났어요. 이제 코드만 짜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 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드라이버 소스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익혀야 되는 시간은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익히고 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바로 끝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제 6번이죠? 예제 6번 보면 어플리케이션 C 파일이랑 제가 iostream underbar uart c랑 h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거 지금 만든 프로젝트에다가 카피하시면 돼요. 카피하셔서 인스톨 한번 거기 빌드 해보세요. 써주시고 내가 덮어서 쓰니까 보면 뭐 없죠? 아이오 스트림 유아트 이닛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예. 아 이게 대문자였네. 요거는 바꿔주세요. 예. 뭐 저기 이렇게 보면 SL 아이오 스트림 해놓고 핸들 이름을 정할 때 여기 이 부분이 내가 정한 이 부분 뭔지 아시겠죠? 이 부분이 요 이름입니다. 요 이름 뭐냐면 요거 생성할 때 요거 만들었던 인스턴스 이름 있죠? 인스턴스 이름이 요 이름이에요. 요 이름.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막 정했으니까 요것만 핸들만 맞춰주시면. 그리고 이 핸들 보시면 여기 인스턴스.c파일이죠. 오토 제너레이팅된 예. init uart instance.c파일에 들어있는 이 핸들 값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에 관련된 부분이 여기 다 세팅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프로그램 어떤 거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터미널 프로그램 여셔서 예, 115,200에 예, 요 설정으로 8비트 넌에다가 1비트 그리고 예, 여기 세팅 보면 컴퓨터 알아서 저는 컴퓨터 13에 잡혀 있고요. 예, 보호 레이트는 115,200이고 데이터 비트 8비트에 스탑 비트 1에다가 패리티랑 플로 컨트롤 없는 형태거든요. 어차피 이 영역이 요 내용이니까 요 내용에 맞게 설정해 주시고 시작할 때한 번만 실행되는 거니까 MCU 바로 밑에 있는 리셋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죠?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40분까지 한번 해보시고, 네. 보겠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네. 그다음에 정의 IO 스트림 라이트 이거는 뭐지? 이건 iostream.c파일에 있는 겁니다. 보시면 어차피 얘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보시면 iostream이라고 하는 이 여기 펑션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이 iostream.c라고 하는 얘가 지금 저희가 약간 유저에서 사용하는 부분인 거죠. 유저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iostream 관련되어 있는 얘네들 보면 유저가 사용하는 영역 있잖아요. 펑션들은 그 인스턴스에 물려 있는 구조체의 펑션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다 참조를 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 펑션 포인트에 들어가는 이 라이트나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도 봤듯이 이 인스턴스에서 생성을 하죠. 여기 인스턴스 C에서 생성을 하죠. 이렇게 라이트 남은 안보 안 보네요, 여기. 20 나오지 않나. 스펙이 커서
요 부분은, 네. 이렇게. 여하튼 TX나 RX 이쪽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예, 저도 찾다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코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잘못 찾겠네요. 예. 뭐 있으실 것 같고요. 요거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쓰는 게 이렇게도 쓰지만 사실 이렇게 라이트나 여기 이렇게 라이트나 스트림 리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저희가 뭐푸 캐릭터 이런 거 쓰긴 하지만 그걸 쓰죠. 그거 뭐죠? 프린트프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근데 이런 거 쓰려고 그러면 또 세팅 해주는 게 아니고 얘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SDIO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STDIO 이거 설치해 주시면 스탠다드 IO 설치해 주시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설치하면은 저기 서비스 여기에 아까 전에 있던 IO 스트림 이쪽 서비스 부분에 레지스터 STDIO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GCC에서 불려오는 그 GRIPC에서 불려오는 백펑션들 있죠. 그죠? 유저에서 불러가는 이 라인 GRIPC에서 printf라는 명령을 썼을 때 여기 들어가는 라이트 펑션들 이런 것들 여기서 재정의해서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IOStream Lite 이렇게 들어가지죠. 그래서 그냥 이 예제에서 보듯이 요렇게 했죠? SDIO 축좀 H 헤더 축 저기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폼을 쓰시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제는 뭐냐면 그냥 개 캐릭터 해가지고 계속 이 버퍼에다 싸서 이제 다시 리턴해주는 에코 예제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UART 1번을 해놓고선 IO 스트림을 생성시켰잖아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인터럽트를 씁니다. 네. 그래서 알아서 인터럽트가 내부적으로 구현돼서 돌아가는 코드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애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은 UART 1번의 인터럽트를 써서 지금 여러분들은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8분이니까 실행해 보시고 8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한 번씩 해보셨나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저기 인터럽트 안 된다고 그러셔서 저는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잘 돼가지고 아이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아, 예,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이스캐시입니다. 아이스캐시는 뭐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게 아이스캐시죠. 그 두 라인 통신이고 이렇게 뭐 마스터 슬레이브 해서 이렇게 마스터에 여러 라인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각볼수 있고 근데 그런 논의 있는 거 아세요? 마스터 슬레이브라 그러잖아요. 아이스캐시도 그렇고 SPI도 그렇고 마스터 있고 슬레이브라 그러잖아요. 이게 번역하면은 안 좋은 얘기잖아요. 주인이고 종이니까.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용어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시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라는 용어 자체를 좀 바꾸자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용어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이스캐시 이렇게 동작하고요. 그래서 아이스캐시 뭐 두라인 통신이니까 잘 아실 거고 요렇게 동작합니다. 요렇게 동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스캐시 갖다가 이 센서를 달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흰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애 여기. USB 꽂는 거 우측에 파워 LED 옆에 있는 거 이게 이겁니다. SI701 온스톱 센서고요. 뭐 실리콘 냈을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계인데 습도계 뭐다 거의 상대 습도죠. 절대 습도는 아니니까 센서들이 웬만하면 0에서 100%까지 되어 있고요. 에큐러시가 오차율이 마이너스 3% 정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고 온도 레인지가 마이너스 10도부터 85도까지예요. 그러니까 100도까지는 아닌 거고요. 85도. 그러니까 실생활용이죠. 실생활용인 거고, 이거 잘못 썼네요, 이거. 1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이거 오타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4도씨의, 에큐러시예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죠. 온도에 관련된 에큐러시가 나쁘지 않아요. 범위는 그러니까 실생활에 관련된 범위인데,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좀 괜찮은 게 0.5도 많이 봤거든요. 0.4도면은 그렇고 좀싼거 있죠. 그 원하이어 같은 거 쓰는 거, 그 HTS 뭐죠? 그 이름? 시퍼렇게 생기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고 이런 거? 싼거 있잖아요. 그게 아마 오차율이 1도 정도 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괜찮아요. 오퍼레이팅 레인지가 마이너스 40부터 마이너스, 그러니까 125도까지예요. 볼테이지는 1.9에서 3.6볼트고요. 그리고 이게 로 파워라고 하네요. 저 정도 먹는데요. 그렇습니다.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요거 가지고 한번 살려보는 아이스큐어씨 갖다가.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아이스큐어씨가 잠깐만요. 이렇게. 두개 있어요, 두 개. 아이스큐시 두개 있습니다. 두개 있는데, ISQH 두개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아씨, 왜 이렇게 점프쳤어? 여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같이 물려 있어요. 같은 라인에. 요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라이트 센서 있고, 그 다음에 홀 센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달아볼 이 온스톱 센서가 있고요. 뭐, 그냥 이 온스톱 센서는 되게 단순해서, 홀 센서도 그렇고, 되게 단순해가지고 뭐, 인터럽트, 스레스홀드 걸어서 인터럽트 받는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설정 이런 거 없고 그냥 순수하게 온도 습도만 읽는 앱입니다. 온도가 읽는 앱이고. 그리고 이 보드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칩셋이 있어서 저 라인을 아예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이네블 라인. 그러니까 여기 VDC 센서 있잖아요. 이거. 여기 이렇게 파워 라인을 아예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이네이블을 줘야지만 저 스위치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주고 그 다음에 저 아이스캐시 라인이 붙습니다. 스위치들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뭐 저전력 설계가
얘네들도 실리콘랩스에서 이 보드를 하거나 할때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저전력 모듈이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BLE 자체가 저전력 블루투스인데 모든 센서를 다 연결해서 파워를 주면 수치상을 안 좋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커런트 관련된 걸 잴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기 외부에 붙어 있는 얘 붙어 있는 센서나 이게 동작하는 것들이 몇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스위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켜야지만 물리적으로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스위치는 PA4번 스위치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I2C는 PD2랑 PD3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뭐 새로 구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설정을 한번 이때까지 썼으니까 그죠? 이틀 동안 이거 툴 쓰고 이거 컨이 툴에 관련된 컨셉 관련된 거를 막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스케어 씨 여기 몇 페이지야? 85페이지부터 예제 8번은 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시간은 20분 드릴게요. 네, 그래서 8시 반까지 해서 읽어보세요. 자, 다들 해보셨나요? 네. 뭐 같이 보시죠. 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SDA죠. ISKC 1번의 SDA이고 얘가 ISKC 1번의 SCL이고 그리고 PA04가 GPIO 모드겠네요. GPIO 모드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면 ISKC 관련되어 있는 드라이버 컴포넌트를 인스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거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실 때 여기 보면 하고 이름 지어주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생성하면 이렇게 돼서 인테그레이션 찍어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ISKC 1번을 핀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1번 핀 갖고 오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설정돼서 세팅이 저장이 벌써 된 거고요. 저장됐다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설정창이니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 필요하다면 스피드를 바꿔주신다거나 뭐 이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보드 저희가 사용할 센서 드라이버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요. 실리콘랩스에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드라이버를 임포팅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많은 드라이버를 다 제공해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제한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EV 킷이나 자기들이 배포하고 있는 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센서나 외부 장치들에 대한 드라이버들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다 그러면 뭐 그거는 여러분이 드라이버를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쓰는 이 썬더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온도 센서에 관련된 드라이버는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하면 되고요. 뭐가 많이 카피되죠? 뭐, 다 드라이버는 설정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여기 보면 하드웨어가 드러났죠?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여기, 이게 SI70XX 관련된, 센서의 드라이버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듯이 오토 제너레이팅 된 거, 아이스캐시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게 해놨는데 여기 핀 모드 세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제가 한 거예요. 포트 A에 4번 이렇게 있고 GPIO 보면 이거 까셔도 돼요.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까셔도 돼요. 이거 까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디파이몬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디파이몬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 인솔하시고 핀네임을 뭐죠 이거? 이네이블? 대충 이름 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주시면 별거 없습니다. 이거 뭐냐면 컨피그레이션 누르면 GPIO에서 갖고 있는 옵션들 있잖아요. 옵션들하고 이게 아웃 디폴트 아웃 값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핀으로 할 것이냐 이게 답니다. 이걸 하면 생성되는 파일은 컨피그레이션, 요거 해주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모드 이렇게 그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귀찮으시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어느 쪽으로 방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SLEMLIB 언더바 GPIO init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GPIO pmod set이라고 하는 게 EMLIB라고 하는 뭐가 저기 실리콘 랩스 라이브러리 기본 라이브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보통 여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이제 드라이버 관련된 소스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 70XX 이닛하고 이렇게 되는 게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돼 있으니까 뭐 여튼 간에 실행을 시켜보면요.
보면 이게 컨피그레이션이나 오토 제너레이션 파일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기능별로 해가지고 깔면 깔수록 다 늘어나더라고요. 이거죠? 아, 이걸 안 집어넣어놨구나. 아.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그 단위가 이게 45.612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23.5도인 거예요. 네, 23.5도고 45.612%의 예, 여기 지금 습도가 45.6%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천분 단위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예. 요거 하신다 그러면 1000 나눠주시면 되겠죠? 1000 나눠주시면 45.6 나올 거고, 23.5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네. 아실 수 있으세요? 그죠? 아, 여기까지 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기본적인 이제, 이거 다루는 부분은 다 끝난 거고요. 오늘은 이제 BLE 관련된 걸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기, 밴드에, 밴드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네, 어제 말씀드렸던 밴드 있죠? 네, 그 밴드 여기 올려놨으니까, 이 PDF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자료는 여기 올려놨습니다. 혹시 오늘 들어오신 분 계시면 밴드 주소를 휴대 주소를 찍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 공유하는 방법이 지금 좀 마땅한 게 없어서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 가입하셔서 하시면 관련 자료 예,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긴 밴드 주소고 위에 있는 거는 그 자료 주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BLE 이제 어차피 저희가 써야 되는 애는 BLE 원칩입니다. BLE랑 같이 MCU가 같이 들어있는 네. 네, 원칩화되어 있는 SoC고요. 레퍼런스 메뉴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MCU 코어 부분이고, 이거 파워랑 뭐 에너지 뭐, 그래서 뭐 시큐리티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RF 관련된 시큐리티가 하드웨어 액셀레이션이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BLE 칩들은 얘가 들어가 있죠. 시큐리티 관련되어 있는 얘가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오 포트나 이런 게 됐고, 예, 인터페이스들, 우리가 쓸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디오 서브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BLE 라디오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이 BLE 라디오 관련된 부분에서 BLE 관련된 걸다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실리콘 랩스에서 실리콘 랩스의 BLE 스택을 제공을 해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그게 돌아가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스택을 돌리기 위한 코텍스 M0 라디오 컨트롤러 코어가 따로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얘예요. 그래서 이 라디오 컨트롤러 코어를 라디오를 내가 만약에 안 쓰고 이걸 MCU만 쓸때쓸수 있느냐? 그건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가 쓸수 있는 부분은 얘만 쓸수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로 저희가 또 핸들링 가서 쓰는 거는 네. 실리콘 랩스에서 제가 실리콘 랩스 그 개발자나 관계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쓰는 방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없고 듀얼 코어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얘는 그냥 BLE 소프트웨어 스택 관련된 부분을 돌리는 애예요. 컨셉이 이렇게 생긴 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셉이 이렇게 생긴 칩이고요. 뭐 지금 BLE 원칩화 되어 있는 애들 중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가장 크네요. 메인 코어 MCU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코어가 하나가 있고 라디오를 처리하는 라디오 코어가 하나 있는 구조가 가장 흔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 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애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단일 코어에서 걔네들의 소프트웨어 스택을 올려가지고 돌아가는 구조를 취하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나온 것들이 노르딕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듀얼 코어 형식으로 그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뭐 노르딕 코어는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스택하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저희가 보는 블루투스가 뭐냐? 뭐 블루투스를 할 건데 얘는 이제 블루투스는 1994년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죠. 사실 블루투스가 가장 많이 쓰이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핸드폰에서 그 다른 외부 디바이스의 기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가장 심플한 방법이 블루투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통신 방식들, 뭐, 근거리 통신 방식이라고 하면은 뭐, 지그비나 다른 통신 방식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어차피 지그비 같은 건 메시 네트워크이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고, 예. 어차피 요 용도로서,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다른 외부 디바이스 장치를 붙이는 용도로서는 블루투스만 한게 없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블루투스가 들어가면서 블루투스 장치들과 이 블루투스 기술이란 게 각광을 받고, 아직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와이어리스 통신 프로토콜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4.0 이후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4.0에서는 이게, 여기 보시면 클래식 또는 BR EDR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써있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셨던, 그냥 블루투스예요. 그냥 블루투스. 그래서, 그냥 블루투스이고, 스피커로 연결한다거나, 뭐, 자동차 등에 연결한다거나, 이런 거 많이 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BR-EDR입니다. 아직까지는 BR-EDR 거예요. 네. 그 다음에 4.0 이후에 나와 있는 들어가게 된게 이게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그래서 저전력 데이터 통신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는 빠른 스피드를 장담하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전력을 사용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는 장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선 블루투스 그 스펙을 정하는 그쪽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로 들어온 거거든요. 블루투스 기술로 BLE라는 기술이 들어온 겁니다. 태생이 여기서 만든 애들이 이거를, 아, 저전력을 만들어야겠다, 이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통신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냥 BREDR만 쓰는 애가 있으면 보시다시피 스택 구조자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호환이 안 돼요. 얘랑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호환이 되는 애들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루투스를 부르는 용어들이 꽤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블루투스는 이게 그냥 블루투스라고도 하고, 얘도 블루투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냥 BLE라고도 하고, 얘는. 근데 얘 보면 블루투스라고 하고, 얘는 블루투스 스마트라고도 해요. BLE를.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쓸수 있는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얘 있잖아요, 얘. 그래서 얘를 부를 때, 블루투스 레디라고도 해요. 그러면 얘는, 블루투스 레디라고 이름 붙은 애는 이렇게 요 부분은 같죠? 그래서 얘랑도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거고요. 요 부분이 같죠? 그래서 얘랑도 통신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블루투스 클래식하고 블루투스 스마트하고는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를 통신해야 되겠다 그러면 브릿지 역할로서 블루투스 레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1분이니까, 예. 10분만 쉬었다가, 9시에, 예,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BLE를 설명하다 보면 다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BLE 그러니까 블루투스 잡전용에서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스마트로 불리고요. 그리고 BLE 클래식은 클래식이라 불리고 똑같이 2.4기가 헤르츠에서 동작을 합니다. 보시면, 예, 여기. 2016년에 이제 BLE 5.0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BLE 5.1을 지원하는 애들이 가장 많고요. 그래서 보면 BLE 4.1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쓰는 BLE 모듈이나 BLE 칩셋이나 이제 BLE SoC를 말씀드리는 건데, BLE 4.1이 많은 것 같아요. BLE 4.1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요즘 것들이 이제 BLE 5점대에서 5.1 있고,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쓰는 애는 지금 이 BG들 같은 경우 5.2까지 지원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뭐, 요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내용이 안 나왔나? 예,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안 적은 것 같긴 한데, 아, 적혀 있나? 예, 네,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LE, BLE라고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저 기술은, 제가 알기로는 저게 BLE를 만드는 애들이 만든 게 아니라 노키아였나요? 노키아였을 겁니다. 노키아에서 그러니까 저전력 와이어리스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기술이 BLE 쪽으로 들어오면서 뭐 블루투스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라는 이름의 명칭을 달고 BLE를 쓰게 됐죠. 그래서
BLE 기술을 보면 2.4GHz에서 2.4835GHz 대역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채널 수는 40개입니다. 뭐, 이거에 관련된 거는 밑에 가서, 내일 정도 될것 같은데,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최대 데이터 전송률은 2Mbps예요. BLE5에서. BLE5 이전에는 2Mbps를 던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뭐냐면, BLE 클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하는 이제 BLE로 가장 많이 듣는 게 블루투스 오디오죠. 네, 블루투스 오디오일 텐데, 블루투스 오디오 관련된 부분은 거의 이 블루투스 클래식 기반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LE 4.1 같은 경우에는 5점대 이전 거는 1Mbps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전송하기에 되게 낮은, 그러니까 저 데이터 통신이에요. BLE는. 그래서 그 정도의 데이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음악을 못 했는데, BLE 5점이 넘어가고 5.1 되면서, 2Mbps가 가능해졌고요. 근데 물론 2Mbps를 쓰게 되면 통신 거리는 짧아지겠죠? 네. 2Mbps를 쓸 수 있으면서 이제 블루투스 BLE 오디오가 되긴 돼요. 되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BLE 오디오를 상용화 해가지고 쓰는 건 제가 잘 못 봐서, 예. 올해 초인가? 올해 초, 제 기억으로는 올해 초였을 거예요. 올해 초인가 저도 그 관련된 그 리포트를 보고서 난 건데, 예. 그거 관련된 오디오, BLE 오디오를 전송하고 BLE 오디오 특화 코덱이 나오고 한게 아마 올해 초일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라 아직까지는 그건 볼 수는 없지만, 이전 블루투스 클래식이 사용하고 있는 용도를 기술이 발전하면서 BLE 쪽에서 넘어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BLE 클래식을 썼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발전되고 하면서 BLE에서도 저 전력을 이용한 오디오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게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신거리가 긴 장치는 아니잖아요. 사실 BLE라고 하는 자체가 통신거리를 길게 가져가기 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드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10에서 30m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선 전송 중, 뭐 이거는 일반적으로 15 이상이라고 하니까 전송 중 피크가 15mA면 상당히 작은 거죠. 다른 통신 방식에 비해서는 작은 거예요. 다른 통신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죠. BLE 통신에 보안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이죠, 사실. BLE 관련되어서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통신에 대한 하이재킹이 일어나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보안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만 특화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BG22만의 기능이다라고 말할 순 없어요. BLE 통신칩에서는 보안 모듈이 보통 다 들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근데 대신 그 하드웨어 보안 모듈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쓸수 있느냐는 아닌 거예요. 그걸 쓸수 있게 얘네들의 API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내가 또 프로그램을 해주긴 해줘야 돼요. 공짜는 없어요. 보통 보면 이렇게 블럭이 돼 있고 뭐 하면 그냥 이거 해가지고 이니셜라이징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되겠지.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거예요. 이거 그쵸? AS128 사용하죠. 뭐, 다른 것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어려운 말처럼
말이 되게 어렵긴 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BLE 4.0하고 BLE 5.0이 있는 애가 둘이 통신을 한다. 그러면 BLE 4.0만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BLE 4.0은, 애 기기는 BLE 5.0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BLE 5.0 같은 경우에 하위 호환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BLE 4.0의 기능을 쓸수 있지만, BLE 4.0은 BLE 5.0의 기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둘이 통신하면 BLE 4.0 기능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BLE 5.0의 가장 큰 특징은 2Mbps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두 장치 간에 2Mbps가 안 돼요라고 하는 건, 둘다 BLE 5.0 이상이어야 돼요. 2Mbps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선, 네. 둘다5.0 이상 스펙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 구성을 해야 2Mbps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BLE 4.0 기기와 BLE 5.0 기기가 한다 그러면은 어차피 1Mbps입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했죠. 그래, 블루투스 클래식은 오디오 스트리밍이나 파일 전송 헤드셋과 같은 스트리밍에 사용을 해요. 네. 전송률이 최대 3Mbps니까. 근데 여기 보면 센서 데이터 장치 대역폭에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 부분도 2Mbps가 되면서 여기 할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BLE 4.0 때 처음에 나왔을 때 이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일 수 있는데 5.0 이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특히 5.1, 5.2 이때 넘어가면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 가능해요 여기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저전력 이건 확실하죠. 블루투스 클래식보다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가 같은 데이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전력을 적게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라고 얘기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1Mbps로 동작한다 그러면 얘도 1Mbps로 동작, 최대 3Mbps잖아요. 무조건 3Mbps가 아니라 최대 3Mbps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1Mbps고 얘도 1Mbps로 100KB를 똑같이 보낸다. 라고 그러면 얘가 적게 먹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전력인 거예요. 저전력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저전력이고 얘가 다 그건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채널 수가 79개나 되고요. 얘는 40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뒤에 볼 거니까 가장 키는 둘 간의 호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비지둘둘은 블루투스 클래식을 지원하지 않아요. 얘는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예요.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BLE 모듈 칩들 보면, 그러니까 블루투스라고 붙어 있는 칩들 보면 거의 다 BLE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론 CSR이나 이런 쪽 칩셋들 보면 블루투스 클래식을 지원한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칩화되어 있는 솔루션 있죠? 이렇게 비지둘둘처럼 MCU가 하나가 메인 어플리케이션 MCU가 하나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원칩화되어 있는 MCU 형태의 BLE SoC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SoC는 보통 BLE를 제공을 해요. 블루투스 클래식은 거의 없어요. 물론 ESP32는 뭐 블루투스 스마트 레디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예. 네. 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게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는데 BLE는 한계는 4.2 이하는 1Mbps.
아시겠죠? 그래서 BLE 해놓고 모듈이나 BLE 칩셋을 보면 블루투스 몇을 지원하는지를 보실 필요성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따라서 보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뭐냐면 제품을 만드는 데 입장에 있어서 BLE 4.1을 제공하는 그게 BLE 모듈이 있고 BLE 5.0 이상을 제공하는 BLE 모듈이 있는데 5.0 이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4.2보다 비싸다는 아니에요. 현재로서. 네. BLE 버전이 높으니까 더 비싸다? 이렇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듈이 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내가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블루투스 관련된 디바이스를 만든다거나 BLE 관련된 거를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서, 그리고 벤더의 종속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근데 내가 어떠한 벤더의 BLE 스택이나 BLE 라이브러리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다른 거 건너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러닝 커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쓰던 걸 써야겠죠. 뭐 아무리 뭐 BLE 5.0이 더 빠르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4점이랑 가격도 비슷하고 뭐 이런 거다 하더라도. 그래서 BLE 5.0 넘어가면 이상 넘어가면 롱 레인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BLE의 전송 블루투스의 보통 전송거리가 뭐 맥스 100m 이런데 맥스 100m 당연히 안 나오고요. 당연히 안 나와요. 그 실험실 레벨에서 하는 얘기지. 그걸 믿고선 100m 가요 이러면 안 되고요. 사실적으로 하면 BLE 클래식이라도 하더라도 뭐 끽해야 뭐 30m만 나오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는 거니까 주변 환경에 따라 더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고 와이어리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메가를 쓴다 그러면 이메가 쪽 BPS를 쓴다 그러면 이메가 파일을 쓴다 그러면 네, 좀더 통신 거리가 좀 짧아지는 경향은 있고요. 그래서 롱 레인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거에 대해서 착각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BLE를 쓰는데 빠르게도 보낼 수 있고 멀리도 보낼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하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적은 데이터를 보내면서 멀리 보낼 수는 있지만 많은 데이터를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롱레인지를 쓴다 그러면은 500이나 125kbps인데 보통 125kbps 파이가 제공돼요. 얘도 지금 비즈돌들도 2메가 파이, 1메가 파이, 125kbps 파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롱레인지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 속도가 되게 낮고요. 그리고 각 패킷 사이즈의 간격도 넓어요. 많은 데이터를 자주 보낼 수 있는 형태의 것들은 아니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아니, 헷갈리지 마세요. 데이터를 많이 보내면 거리는 짧아져요. 간단한 공식이에요. 데이터를 내가 밴드위스를 키워서 많은 데이터를 빨리 보내겠다 그러면 거리는 짧아지고요. 대신에 내가 되게 느슨하게 적은 데이터를 아주 천천히 보내겠다 그러면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BLE 5.0 이상의 이세 가지 파일을 제공해주는 칩이나 모듈을 선택했을 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선택했을 시, 그건 가능하다. 그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여기 통신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사실 뭐 2.4GHz 뭐 그렇죠. 2.4GHz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는 아니니까 해저력이 나빠서 어차피 저런 거뭐 장애물에 영향 많이 받죠. 예, 와이파이도 그렇고 BLE도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BLE가 많다거나 와이파이가 많다 그러면 그 속도가 안 좋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성능은 진짜 안테나 성능 진짜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거는 뭐 인터넷을 위해서는 게이트웨이 연결 필요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IP 통신이 아니니까, 이건 IP 통신이 아니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BLE는 그나마 또 장점이 있죠. BLE는 낮은 전력을 쓴다.
얘네가 말하는 게, 여기 보면은 코인셀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코인셀 배터리로 몇년 간다 그랬더라? 말도 안 되는 기간 얘기하긴 해요. 근데 그건 솔직히, 걔네가 말한 진짜 타이트하게 쓰고 되게 데이터를 조금 보내고 하는 상황에서인 거지. 예. 네. 이 벤더사들이 다들 얘기해요. 비엘리 만드는 벤더사들 보면 코인셀 배터리 가지고 뭐몇 년을 가네 막 이래요. 그거는 걔네가 제시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경우인 거예요. 경우인 거.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 그렇게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다 적용된다는 게 걔네가 제공하고 걔네가 했고 걔네가 실험실 레벨에서 테스트한 경우인 거예요. 경우. 그렇지만 아주 나이스한 상황에서의 저전력으로 오래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간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잘 짜면 걔네들이 말하듯이 그 벤더사들이 각각들 말하듯이 뭐 그런 상황에서 내 어플리케이션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나 또한 네. 그 실험실 레벨에 준하는 성능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상당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잘 다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 사용에 드는 비용이 없다는 거는 없죠? BLE 쓰는데 돈 내시나요? BLE 쓰는데 돈안 내잖아요? BLE 제품을 사는 거지. 사는데 돈 드는 건다 매한 가지고 쓰는데 돈 들진 않잖아요? BLE 쓰는데. 우리 저렴한 칩셋 가격입니다. 다른 통신 방식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에요. 특히 지금 이게 삐지둘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성능에 비해서. 가격 대 성능비로 보자 그러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괜찮은 부분이죠. 그리고 블루투스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연계가 된다는 거. 지금 예전 몇년 전? 이때쯤이죠? 이때쯤에? 2010년도쯤에나 2011년도쯤에는 2011년, 12년도쯤에 나온 폰들이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 보면 타이틀이 있었어요. 요즘에 타이틀 보면 와이파이 6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죠? 그것처럼 BLE 5.0 그러니까 BLE를 제공한다 있었어요. 블루투스 말고 블루투스와 BLE를 같이 제공한다 스펙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쓰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모듈들은 다 스마트 레디예요. 그래서 BLE도 연결이 가능하고 일반 블루투스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블루투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라는 거. 아키텍처는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아키텍처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예. 그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처음에 좀 되게 좀이툴 자체가 예, 처음에 낯서실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기 문서 있으니까 그 문서 보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예, 왜냐면 이게 좀 툴은 어차피 도구긴 한데 그게 좀 예, 특색 있고 하니까 그 특색을 한번 익히시는 게 눈에 익히시고 손에 익히시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